사람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게 처음에는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일을 계속하는데 좀 힘든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혜빈이가 처음 연기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가끔 보게 되잖아. 늘 그 약간 섹시한 이미지가 이제 따라 붙으니까 연기할 때 조금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드라마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가면 혜빈 씨는 예능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 이번 캐릭터는 무게감이 좀 이제 다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거예요. 하고 싶은 걸 정작 못하니까. 근데 그래서 제가 춤을 아예 끊었어요. 어디 가서든 이제 춤을 추지 말아야지. 가벼운 느낌을 보여주면 또 분명히 어딘가에서 오디션을 보면 저런 이야기가 느끼겠구나 싶어서 좀 그렇게 쭈뼛쭈뼛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어필하고 싶더라고요. 다시 너의 또. 섹시함을 아니면 춤을? 섹시한 이미지나 뭐랄까 잊고 있었던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삼행시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그럼 섹시 댄스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바로? 푹 들어왔네. 아니 왜냐면 이런 거 떨쳐버릴 땐 바로 떨쳐버려야 된다고 호동이 형이 얘기해줬어. 그래? 음악 준비돼 있어요? 아 가만 있어봐. 진짜로? 가만 있어봐. 해봐 해봐. 와 눈동자다. 눈동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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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야? 하얀 불 앞에 쳐야 돼. 야. 아 부끄러워. 아우. 어우 예쁘다. 아주 오래전에 느껴왔던 나를 보는 눈동자 그 어느 곳에 있어봐도 아니 근데 진짜 뭐 막 역동적으로 추는 것보다 되게 살랑살랑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혜도 한번 그럼 한번 해보자. 아 저는 섹시 댄스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, 그냥 제 클럽 이런 데 우리도 섹시 댄스를 부탁한 건 아닌데 우리도 섹시 댄스를 부탁한 건 아닌데 아 섹시 댄스 아 그래? 경혜 씨 미안 미안 그래서 뭐 음악 딱 주면은 추는데 저 약간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요. 신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또 기대하실 정도 아닌데 그럼 저도 여기가 스테이지면은 네 신나는 와우. 노래? 스테이지 아니면. 전 약간 뭔가 착착착 끊기는 노래가 좋아요. 이런 느낌을 출 수 있는 귀여워 이런 느낌을 출 수 있는 귀여워 아 근데 약간 춤 느낌이 있네. 오 빙이 됐다 빙이 됐어. 시선이 중요하네. 야야. 오와 동엽이 형이었어. 동엽이 좋아한데. 언니 여기. 원, 투, 요! 그니까 마무리가. 오, 되게 잘 맞는다. 진짜. 아니, 나래기 같아, 나래기. 둘이 뭐 하나 하겠는데. 그래. 야, 번호. 번호 주고 가라. 야, 근데. 둘이 같이 춤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경혜는 즐기면서 하고 너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일 그러니까 넌 일하는 거야. 순수함이 너무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망했네. 느낌이 딱 있네. 아 최고다. 그치?